네,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한테 좋은 음식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0대 후반부터 30대 이상인 분들, 아침마다 처지던 텐트가 잘 안 처지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강남의 한 비뇨기과 원장님에 따르면 남성의 텐트력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음식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들이 정력에 좋은 거라면 아무거나 다 집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누술같이 좀 역겹게 생긴 것들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들만 잘 챙겨 드셔도 고민이 사라지실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 의외죠? 2015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 85에서 170mg 이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발기부전에 걸릴 확률이 42%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약 3,7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카페인을 얼마나 많이 섭취했는지 응답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카페인은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남성의 발기부전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를 발견했는데요. 연구진들은 카페인이 음경에 있는 나선동맥에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효과 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선동맥은 뭐 꼬불꼬불하게 생긴 음경의 동맥인데 여기 긴장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발기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즉 카페인을 섭취하면 나선동맥의 긴장이 풀려 훨씬 잘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녹용입니다. 녹용 사슴뿔 말하는 거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뿔같이 생겨서 뼈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녹용은 사실 뼈가 아니라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된 연하고 말랑한 조직입니다. 따지고 보면 남성의 성기와 비슷한데요, 그 안쪽에 혈액이 흐르는 것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녹용과 남성기는 구조적으로 유사한데 그뿐만 아니라 녹용이 몸에 좋다는 거는 한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 등에 따르면 녹용은 신경쇠약, 피로회복, 성기능 강화에 좋은 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녹용이 남성의 성기능에 좋은 이유는 바로 그 특유의 재생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뿔이나 염소뿔을 다려먹지 않은데 유독 사슴뿔만 다려먹는 이유는 소나 염소의 뿔은 다시 자라지 않지만 사슴뿔은, 즉 녹용은 매년 새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엄청난 재생력 때문에 사슴뿔을 다려먹으면 그 재생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남성의 성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이나 요통, 소아들의 성장 부진에도 응용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녹용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고 하던데. 그건 옛날에 녹용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녹용은 같은 무게의 금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왕이나 왕의 자손만 먹게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후궁들이 자기 자식한테 녹용 한번 먹여보려고 심지어 궁중 약재 창고를 터는 일이 가끔 일어났었거든요. 아무리 무거운 벌을 내려도 계속 훔쳐가니까 일부러 녹용을 먹으면 바보가 된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녹용 먹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녹용이 그만큼 귀하진 않죠. 요즘에는 환 형태의 제품도 있어서 먹기도 편하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특히 뉴질랜드 녹용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효과가 있음? 네, 특히 사과와 당근은 여러분의 전립선과 정력에 매우 좋습니다. 현재 20, 30대의 남성의 전립선 기능 장애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9명 중 1명꼴로 일생 동안 전립선암이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사과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잖아요. 하지만 성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요설산과 케네세틴이라는 이름이 어려운 애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암 효과도 있고 전립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사과 추출물을 전립선 암세포와 유방암세포에 48시간 동안 투여했을 때 변화를 관찰했는데, 이 실험에서 사과 추출물을 암세포에 투여했을 때 강한 항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성분들은 전립선에도 매우 좋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 혹은 두 개를 꾸준히 먹으면 발기부전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껍질째 먹으면 좋겠죠. 네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천연 비아그라로 불리는데요,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시트룰린은 우리가 그냥 내다버리는 수박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으로 인해서 NO라는 남성의 정력을 키워주는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NO가 혈관에 작용하게 되며 혈관이 팽창, 이완되어서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작용 덕분에 피로회복을 시켜준다든가 음경에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발기부전도 치료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도 NO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영양제로 사 먹으면 되지 뭐하러 먹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NO를 영양제로 만드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게 훨씬 부작용이 적겠죠. 그리고 이 수박의 흰 부분을 솔직히 먹기 힘들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박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수박의 흰 부분을 잘라서 다른 과일이나 수박 빨간 부분이랑 같이 갈아서 먹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굴입니다. 그 유명한 카사노바는 매일 아침 생굴 50개를 먹고 여자를 찾아 거리로 나섰다는 말이 있죠. 카사노바가 굴을 많이 먹었던 이유는 굴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젝스 미네랄이라고 불립니다. 아연은 정자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며 특히 사정 시 정자를 분출하는 연동 운동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사정할 때마다 5mg의 아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는 하루 아연 권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남성 성기능에 아연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연을 꾸준히 보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아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정자수가 줄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떡락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심지어 뉴욕 대학 연구팀은 성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성관계 직전에 굴 6개 이상을 먹으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굴을 섭취하거나 아연 영양제를 먹으면 좋겠죠. 네, 여섯 번째는 마카입니다. 마카는 안데스의 산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자양강장, 정력증진 영양제였습니다. 마카는 안데스에 위치했던 잉카제국에서 주로 왕과 귀족들의 자양식으로 이용되었고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에게 꾸준히 먹게 했던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 마카는 가축과 거래될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마카는 페루의 해발 4000m 안데스 산맥에서 자생하는데요. 산소가 희박하고 추운 날씨로 식물들이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마카는 이런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주변 광물의 무기질을 빨아들여서 생존하는데요. 이 때문에 남성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미네랄과 필수 아미노산을 31가지나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2002년 페루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21세에서 50세의 남성에게 일주일간 하루 15g의 마카를 섭취하게 했는데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성적인 욕망이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괜히 뽀빠이가 매일 시금치를 먹는 게 아니에요. 시금치는 혈류 부스터인 엽산의 슈퍼 공급원인데요. 엽산은 남성 성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엽산의 결핍은 발기부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리된 시금치만 주기적으로 먹어도 먹어야 되는 엽산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고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류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고추입니다. 고추 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이 아드레날린이 심장박동을 높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우리 변신에 필요한 혈액량의 증가에 정력증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아홉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의 붉은색을 띠게 하는 성분인 라이코펜이 정자수를 최고 70%까지 증가시키는데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라이코펜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최음제로 사용되었고 정력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토마토 요리를 2회 이상 섭취했을 때 주 2회 미만으로 먹는 사람에 비해 전립선 암에 걸릴 위험이 45%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엄청난다고 하죠.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거는 진짜 뭐 정설입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 건강에 좋은 음식 9가지를 추천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음식을 전부 먹어보신 형님께 물어봤더니 가장 효과가 좋았던 음식은 녹용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음식들도 뭐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는 하는데 녹용을 먹었을 때는 뭐 거의 직방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오늘 추천드린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음식들이니까 몇 가지만 챙겨 먹어도 여러분, 여자친구나 와이프분을 즐겁게 하는데 아주 도움을 줄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